고려산업 같은 경우에 뭐 4월 20일, 25일 뭐그 이후에 변동성 야간 교육에서도 해드렸고 뭐 상상상상 매매매매 그 22일날 고려산업 에그플레이션 한일자료도 상한가 고려산업도 상한가 와 점상 에그플레이션 뭐 똥가리나 선생님 팜소리 응? 그러니까 저도 씁쓸한 거예요 지금 저도 대형주 주력주에서의 조정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 소형주 기준에서의 이러한 흐름들로 하루하루를 연명한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이거는 참 복잡하죠 심리적으로. 근데 그나마도 다행스럽게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유료방이 이제 네 군데가 있는데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게 이제 VIP 방이에요. 하루하루에 그이 대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. 주말에도 토요일날도 새벽에 굉장히 많은 대화가 오갔어요. 그래서 또 이제 새벽에는 좀 잡시다 우리 임영옥 선생님께서 그래서 언니가 혼내시니까 혼내신다기보다 잡시다 해가지고 또 그래야죠 좀 잠도 자야죠 하셨다가 또그 다음날 아이고 무음으로 해놓으면 되는데 미안해 또 하시고 분위기가 이 어려운 장에서도 일단은 감사하게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. 서로 위로해주고 또 변동성 매매 올려주고 또 불기둥 마스터 아, 뭐 불기둥마스터 뭐 대박이죠. 지금 불기둥마스터 보면은 개장초에 뭐 이렇게 한일사료 2.77%에서 또 KGETS 4.82%에서 이런 식으로 쭉 올려준단 말이에요. 결론은 어려운 장세지만은 일정 범위 좀 감내하시고. 방송 보면 문사이드 선생님 방송 보면 다 수익인데 저만 마이너스인가 아니라니까 사실적으로는 다 힘들어요 윤정두가 여기서 막 대박 나셨죠 우리 방송이면 초대박 내드려 이러면 나쁜 윤정두인 거야 거짓말쟁이잖아요 지금 회원님들은 속이 타들어가는데 응? 다만 주력주에 대한 포트폴리오 설정 범위의 기준점 그리고 그 종목군들에 대한 뭐 자신감 이런 부분을 계속 넣어드리죠. 주입을 해드리죠. 막연한 그뭐 비중 유지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스럽고 시장에 대해서 어찌됐건 바닥을 다지고 돌릴 거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에 뭐 사실상 남아 계시는 거잖아요. 그 기준이라면 그렇다면 그 근거 돌릴 수 있는 근거 명분 이런 걸 제대로 드리면 되는 거고. 그래서 어제 야간 그 교육이 글쎄요 그 야간 교육에 잠시만요 제가 오늘 그 영상 올리는 그 직원분이 몸이 안 좋다고 휴무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자료가 동영상이 있는지 한번 제가 봐볼게요. 아까 올린 것 같긴 한데 보겠습니다. 공지사항에 보시면 있어요. 지금 그걸 왜 보냐면은 일단은 이제 야간 교육 부분, 어제 야간 교육 부분에 시황을 넣어드렸거든요. 시황을 넣어드렸기 때문에, 공지사항 이 가격도 고치세요. 인력이 좀뭐 딸리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인원이 없으신 거 아니야. 이제부터 연구원분들 무지하게 혼낼 거예요. 저안 고쳐져 있으면은. 특별시황 19일 거 이거 있죠. 요거 올려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요거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하고 이제 아까 그 시황 자료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참조하셔서 우리 그 마찬가지로 유료방에도 유료방 네 군데도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참조하시고 그리고 시황 부분에 대해서 또 건들기 시작하면 끝이 없으니까 그 방금 올려드린 시황 참조하세요. 참조하시고 이런 변동성 종목은 이제 말 그대로 교육 다 받으셔서 장학형 떴죠?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될지 확인해 보시고 월봉 기준에서의 장학형 기준이 요자락이란 말이에요. 요자락에서 편입했으면 그러면 이만큼의 추가 수익 범위가 잡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교육을 통해서 좀 잡아가시고
또 새벽의 기준에서 요 라인이 훼손이 되지 않으면 되돌리는 그림이 나오면 편입 설정 범위가 된다. 그럼 고우 자락에서 또 상한가 기준 주봉상으로도 거래는요 터져 있죠. 그럼 내일의 기준에서 그 고려산업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참 이런 종목 그 기준 잡아드리는 것도 참 좀 그렇죠. 2,300억짜리 종목을 변동성이 뭐 상상을 초월하잖아요. 근데 어쨌건 내일 난 개별 매매에서 꼭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면 오늘 거래량의 80% 6발에 40발 5천만 주 5천억이 터진다. 와 거래 대금 최상위. 이야 보수적이신 분들은 5천만 주를 잡으시는 게 맞고요. 공격적이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거래 대금 뭐 10위 안에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3천만 주 정도 기준 거래량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3천만 주면 뭐 개장초의 기준 거래량 설정 범위 좀 이따 배우겠지만 그 기준 거래량 설정 범위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3천만 주입니다. 고려산업 내일자 3천만 주의 공격적이신 분들은 근데 10시까지 300만 주 터질 거예요. 3천만 주 이렇게